안녕하세요.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요. 아침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기 우기철이라서 오후에는 비가 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이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신부측 부모님이 오시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차에 많이 타면 안 되는데 11명이 탔다고 경찰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오다가 많이 지체되고 또 신랑 측 부모님들은 오시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졌는데요. 비 오기 전에 결혼식이 잘 진행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들러리들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지금 아마 오전부터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신부도 지금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결혼식이라 모두 다 예쁘게 단장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Hello, Jumbo. Where's the bride? 안녕하세요, Jumbo. 와, how to do? Too long time waiting. Waiting too long. It's okay. 여기 아프리카는 이렇게 면사포를 앞에다 가리고 입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신랑이 이걸 이렇게 걷어보면서 당신의 신부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사포를 앞에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 보일 건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비디오맨도 이렇게 들러리들과 사진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 친구! 같은 졸업생 친구예요. 신부 대기실이 너무 초라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들러리들과 사진도 찍고 메이크업도 좀 다듬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지금 기다리는 시간 동안 친구들과 같이 셀카도 찍으면서 폼 잡고 있네요. 어떤 사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 셀카가. 저 두 사람이 친구인가 봐요. 손을 꼭 잡고 신랑 신부도 아닌데 저러고 찍네요. 자, 사진 찍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유명한 영화배우도 아니고. 신랑이 폼을 잘 잡네요. 재밌습니다. 자, 친구분들도 다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하객들이 거의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비도 같이 도착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신부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야외 무대를 차려놓고 이렇게 비가 오니까 사실 우기철에는 오후에는 거의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빨리 결혼식을 마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결혼식이 늦춰지는 바람에 신부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떡하죠? 아이들도 예쁘게 단장하고 비가 올 것 같은데 신부 측 부모님들이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거의 도착했다고 말만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아직도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보이세요? 구름이, 먹구름이 굉장히 많이 꼈고요. 계속 천둥이 치고 있어요. 근데 조금 희망이 보이는 건 이쪽 하늘은 파라요.
그러니까 저 구름이 이쪽으로 오지 않고 그냥 저쪽으로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야외의 결혼식이 힘들잖아요. 여기 신랑 어머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비 오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축복이래요. 춤추면서 결혼식 하면 된다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시네요. 근데 비 오면 결혼식은 축복이래요. 좋은 거라고 하니까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부를 태운 차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아침에 내려가서 메이크업하고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쯤 되는데요. 3시가 넘었는데요. 이 시간까지 계속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대충 먹고 참 결혼식 한번 하기 힘듭니다. 엄마 아빠가 멀리 사시니까 오시는 과정이 그렇게 됐어요. 비가 오니까 천막 가까이다가 내려주나 봐요. 잠깐만요. 자, 축하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 소리가 굉장히 기쁠 때. 자, 들러리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남자들이 먼저 춤추고 들어가나봐요. 저 소리는 너무 기쁘고 축하해주고 뭐 그럴 때 이렇게 나는 소리예요. 아, 신랑 입장을 먼저 하니까 저 남자들러리들 먼저 들어가는군요. 와, 여기는 신랑이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저렇게 춤을 추면서 걸어갑니다. 비가 와도 결혼식은 해야 되니까요. 비가 오는데도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 날씨가 좀 고지대라서 추워요. 그래서 추우니까 저기 다들 저 짧은 옷을 입고 막 최대한 웅크리고 있습니다. 신랑 친구들이 저렇게 희한하게 춤을 추면서 어떻게 생각하네요.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네, 신부 입장은 해야 됩니다. 야외 결혼식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수 없어서. 신부 입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들러리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춤 연습을 했는데 들러리들이 좀 헷갈리나 봐요. 서로가 안 맞아가고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맞춰서 해봅니다. 저 노란 원피스를 입은 들러리들은요, 신랑 측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준비를 했고요. 저 노란 원피스는 신랑 측 마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여전히 춤으로 열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친구들인가봐요. 신부 친구들. 같은 마을에 사는 신부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들, 이웃들이에요.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받쳐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들라리들과 또 마을 분들, 마을 친구들 사이에서 입장을 할 건가 봐요. 신부가 굉장히 키가 크죠?
거기다 약간의 힐이 있는 것까지 신어서 예, 키가 더 큽니다. 아주 그냥 모델 같아요. 키가 하도 커서. 보이세요? 아, 드디어 축복의 비와 함께 결혼식이 시작되는군요. 아. 신랑이 춤을 너무 재밌게 추네요.